두 분의 내일의 승천주 가져오신 종목입니다. 김지한 멘토 NC소프트 최근에 좀 긍정적인 모멘트 좀 들었고요. 김선윤 멘토 웰프로간텍 뭔가 좀 의미심장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기적으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만이 있겠고요. 무료 문자나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이 또다시 극명하게 좀 탄력적인 부분에선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김지한 멘토의 투자 포인트를 저도 좀 집중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NC소프트가 최근에 좀 내용들이 좀 많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김지한 멘토의 NC소프트로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또 뒤에 또 말씀이 있는지 알고 잠깐 기다렸다가. 자, NC소프트 오늘 준비해서 왔는데요. NC소프트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NC소프트가 보여줬던 실적과 증권사 컨센서스 차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제가 실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지난해 2분기 때 마이너스 20억 적자가 났고요. 3분기 때 500억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4분기 때 1130억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가는 그 동기간에 29만원에서 12만 5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가 증권사 쪽에서는 500억 흑자 전환했을 때 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다 했는데 거기에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4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낼 때는 모바일 쪽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NC소프트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NC소프트 주가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는데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컨센서스랑 계속 좀 충돌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작년에 게임주들 많이 올라갔었는데 전부 다 모바일 관련주들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플한 게임들이 많이 갔거든요. 제가 조금 돗자리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1년 안에 이런 게임 회사들, 이런 게임들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애니팡 하십니까? 안 하죠. 캔디팡 하십니까? 안 합니다. 다음께 차차차 하십니까? 안 합니다. 가끔 하시죠? 네, 안 합니다. 안 하시죠? 네. 잠깐 하시다가 다들 실증 내고 안 하게 됩니다. 이런 게임들 계속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매출액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에 대한 스펙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게임 사용자들, 게임 유저들 같은 게 조금 더 하드코어 매니아적인 그런 게임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NC소프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쟁 업체들은 전부 다 모바일 심플 게임들을 만들고 있고 그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드코어 매니아적인 게임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모바일 쪽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3월 달에 리니지 모바일이 출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에서 신작 게임 기대 순위 3순위에 올라와 있는 게임이 바로 NC소프트의 와일드스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길드워2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1위, 2위권에 계속 포진이 돼 있고요. 아이템 판매로만 분기당 100억에서 15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확장팩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길드워2가 나왔을 때 NC소프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실망하지 마라. 이 게임은 원래부터 중국 쪽에 출시를 목적에 두고 출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에서 별로 듣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넥슨의 손실입니다. 일대주주로 들어와서 25만원에 받아줬는데 지금 8천억을 주고 들어와서 4천억이 공중에 떠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어떤 주가 부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거에 블락딜을 해가지고 블락딜 아래 가격이 형성돼 있을 때 이 가격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실례로 LG 디스플레이와 필립스가 예전에 이제 결별했을 때 필립스가 26,000원대 가격을 팔았었는데 그 가격 아래 갔던 부분들 최저가로 형성되었었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또 SK 쪽에서 지분을 정리했을 때 블락딜로 물량 정리했을 때 그 가격 아래로 내려갔던 부분이 최저가로 형성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택진 대표의 8천억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M&A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내가 이 기업을 살 것이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순간 기업의 가격이 그 매각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M&A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대차 물량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한 7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4조 4,800억 정도에서 4,100억 정도로 대차 물량이 줄어들면서 매도 압력도 좀 많이 완화됐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도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끌이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녹색 선이 60일선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역배열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최근에 이 60일선, 20일선 캔들 전부 다 맞물리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응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인들의 어떤 지분율도 빠르게 줄어들다가 최근에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더 이상 매도 없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0일선을 넘어가면서 중기 추세선을 처음으로 상향 돌파를 시도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좀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투신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관의 매수세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부분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메이저 쪽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물량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도 저는 크게 뭐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내일 증시가 좀 뜰 것 같아서 제가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길 시초가의 매수 가격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인 13만 5천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7만 5천 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김지한 멘토 NC 소프트를 얘기할 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고스톱이나 또 포커 게임이나 이런 아주 단순한 게임들이 오히려 롱런으로 타이밍 가면서 유저들이 계속 꾸준했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잠깐 하다가 말게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만큼 목말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NC소프트를 역발상 측면으로 그렇게도 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공격 앞으로의 시초가 매수 포지션을 잡으셨으니까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김선윤 멘토가, 김지한 멘토가 NC소프트를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전략을 잡아 계실 때 우리 김선윤 멘토가 뭔가 이렇게 비장한 미소가 좀 가득했단 말이죠. 당당함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까도랑 김선윤 멘토, NC소프트 어떻게 보십니까? 자, NC소프트 아까 뭔가를 좀 잘못 체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표씩 웃었는데 자, 리니지 모바일 지금 3월 달에 나오는 이게 카드 게임입니다. 이제 글이라는 회사랑 해서 만든 게임인데 국내에서는 출시가 제가 판단하건대 해봤자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밀리언 아서 아시죠? 카드게임 있어요. 그 게임이 지금 국내 카드게임 1위 게임인데 그 게임한테 밀릴 수가 없고 시장의 관심은 리니지 모바일이 카드게임이 아니에요. 글이라는 그 게임 자체는 글에서 합작해서 만드는 그 카드게임은 리니지 모바일이 진짜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리니지 모바일 게임은 연말에 나옵니다. 연말에 나오는 MMORPG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연말에 출시가 되는데 그 게임이 지금 제가 예상컨대 지금 리니지를 똑같이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리니지 같은 경우가 지금 동시 접속자가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현재에도. 근데 그 게임이 나오면은 동시 접속자가 제가 판단하건대 30, 40만 명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연말엔 최고의 포인트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리니지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맞지만서도 저는 타이밍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 자체도 크게 기대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얼마를 기다리고 있냐면 제가 지난주 스트라이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 NC소프트인데 저는 15만 5천 원이나 16만 원 뚫고 올라갈 때 그때가 정말 최적의 매수 포인트라 생각을 하고 그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연말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습니다. 그 포인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마땅한 대안 블레이드앤소울이 중국 진출한다고 해서 매출 잡히는 부분이 1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2분기부터라는 거죠.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 언제? 다 7, 8월인데 그러면 당연히 4월이나 5월부터 NC가 본격적인 상승 레일을 서서히 가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제가 15만 16만 그때 뚫고 갈 때 잡았던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 굉장히 좋은 가격 맞습니다. 좋은 주식은 맞는데 아직 그래도 시장의 중심 자체에서 NC소프트는 중심이 아니에요. 아직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서도 중요한 점 정확하게 상승 서서히 지금 반등을 주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매물대 자체의 중간 부분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차트상으로 한 번 더 살짝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두껍게 지금 매물대가 쌓여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매물대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얼마? 최소한도로 그 상단 부분에 해당하는 한 15만, 16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지금 뚫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자체는. 뚫고 가면서 이 포인트에서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자. 아니면은 정말로 연말까지 가져가실 분들이라면은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나이스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선우 멘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장님 나이스샷 하려고 얘기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상승 돌파해서 안착하는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안착했을 때가 매매 적 타임이라고 하는데 김선우 멘토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저는 보유기간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진 가동, 가열이 조금 되었을 때 매수하는 타이밍이나 또 달리는 상황에서 이제 같이 올라타는 거나 저는 별반 차이는 없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보유기간 조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월 달에 사나 3월 중순에 사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바일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NC소프트가 그동안 PC 쪽에 계속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모바일 쪽도 계속적으로 지난해 자회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모바일 그 리니지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출시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잘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김선우 멘토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기분 좋게 딱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아 그래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들으셨죠? 지금 현재 NC소프트가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김선우 멘토가 조금 더 어드바이스를 첨부사항을 해주었던 부분인 당장에 발생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쪽은 진퉁은 아니다. 잠시 이제 가시 영역권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선현 멘토가 요즘 도끼를 품은 게 아니라요. 이제 방송의 아이 스타일을 본인이 맞춘 것 같아요. 김선현 멘토 내일 종목 웰크론 한택을 갖고 왔거든요. 네. 제가 사실 요게 이 종목이 사실 궁금하긴 해요. 여러 가지로. 네. 이 종목이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종목이 한택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됐던 종목. 거의 뭐 한 두 달쯤 전이네요. 자, 가을 투자자분 쪽에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뭐 아이마켓 코리아나 또 이제 뭐 SBS 미디어홀딩스나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가을 투자자분 지분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가을 투자자분이 금감원 조사를 이제 받으면서 물량을 털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가 차트상으로 먼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당시에 물량을 싹 털어내면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 고점에서의 지분 자체가 이때가 얼마였냐면은 22%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 빠지고 난 이후에 가을 투자자분이 웰크론 한텍 지분을 0.7%를 보유를 합니다. 22%가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아예 주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주인이 없는 종목이니까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 종목이 재밌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 회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 자체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수처리 기술 굉장히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어디에서 수주를 받느냐, 남양유업 쪽과 포스코 쪽에서 수주를 받아서 물건을 댑니다. 건설을 하는데 이런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아마 수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고 자, 또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을 투자자분이 이 종목 실적이 안 좋아서 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금감원의 조사를 어느 정도는 피해야 됐고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털었던 거지 이 종목이 나빴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 가격대로 원래 회귀를 시켜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관들이 예전 가격대로 서서히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정말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지냐? 자 오늘 뭐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뉴스가 좀 나와줬는데 오늘 뉴스였나요?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매출 1000억 원 예상한다 이런 또 뉴스가 좀 나와줬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도 50% 늘어나 뭐 109억 정도 예상한다 이런 게 뉴스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오늘 좀 주고 있는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수급적으로 이 종목이 다시 들어오고 있냐? 자 최근에 기관들이 약간 들어오다가 주춤하면서 안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기관들이 갑자기 어제부터 해서 그제부터 해서 이번 주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 오늘 투신권은 3만 주 들어왔고요. 그 전날 같은 경우 14,000주, 18,000주 안 들어오던 물량 자체가 다시 한번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한간에 이거 빠졌던 거 다시 우물 판 우물 다시 메꾼다는 말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그게 지금 다시 한번 현실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발생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런 좋은 종목 지금 현재가에서 안 사시면은 다시는 현재 5,000원 아래로 다시는 안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일 저는 항상 이거죠. 전 돌격 앞으로입니다. 저는 안 멈춥니다. 항상 시초가 공략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르시면 됩니다. 시초가 공략 내일 시초가로 그냥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충분히 이 종목 얼마까지 5,500원 딱 10%만 보고 봅시다. 저희 10%만 보고서 대응을 하시고 수급적으로 문제 없죠. 이제 수급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전고점 한번 뚫고 갈 수가 있는데 많이 먹지 않고 10%만 먹자고요. 딱 10%만 먹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웰크로한텍 같은 경우는 수처리 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래도 기술력 자체를 좀 인정받는 테마만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오늘 웰크로한텍까지 잡아오시는 거 보니까 여지 자신감이 좀 받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승천주 두 분의 종목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추천주입니다. 김지한 멘토의 NC소프트 매수가 10초가 부근에서 공략을 해보고 목표가 17만 5천원 설정하고요. 손절가 13만 5천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선인 멘토의 웰크로남텍 매수가 역시 10초가 공격 앞으로 당기 목표가 5,300원 손절가 4,700원인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 빨리 먹튀 튀고 종목 교체해보자 라는 의견입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김선인 멘토, 디스텍 시스템 대한약품. 대한약품은 이익 실현했다. 또 다시 한번 보유하신 분들 2만원권한테 이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웰크로한텍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시초가예요. 김지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아차 삼성전기 좀 더 보유해보자. 지수 상승 모멘텀에서 이제 금방 돌아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기 좀 더 기대를 기아차보다 좀 더 강하게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NC소프트 시초가에서 공격 앞으로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